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고요. 그 비즈니스 사업이죠, 사업. 아, 저 뭐야? 별 두 개짜리고요. 제목은 Billboards Man Boys 나이키입니다. 바로 나이키의 창시자죠. 나이키의 창시자. 여러분들 나이키 신발 신고 있죠, 다들? 아니요. 쏘리. 선생님은 나이키 신발밖에 안 사요. 저 지금 뉴발 신고 있어요. 아, 뉴발 신고 있어요? 아, 뉴발도 나쁘지 않죠. 자, 아무튼. 저 집에 아디다스 한 세 켤레 있고 나이키 슬리퍼 나이키입니다. 아, 슬리퍼 나이키요? 알겠습니다. 자, 비보맨 파운드 나이키. 바로 파운드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창조했어요. 창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죠. 파운드, 파인드의 과거형도 있지만 창립하다,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나이키를 창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니요. The world famous shoes company.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 회사입니다. 나이키의 이 나이키 이게 무슨 문명인지 아세요? 이게 뭘 본떠서 먹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 니케라는 그 그리스 여신의 날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예요? 니케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날개를 말합니다. 빠르게 나는 여신이에요. 자, 아무튼 그 여신의 날개를 본떠서 만든 거고요. 이거 로고 얼마 주고 만들게? 5만 원. 5만 원 주고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브랜드 로고가 됐죠? 여튼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5만 원 주고 이렇게 디자인 맡겨가지고 만들어서 신발을 박아놓은 게 지금 세계에서는 몇천억을 줘도 살 수 없는 로고가 되었죠. 자, but 하지만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는 he was once a coach for a track and field team at the University of Oregon. 자, 오리간에 있는 대학교의 무슨 팀이에요? Track and field. 이게 무슨 필드? 이게 뭐냐면은 저 육상 경기. 이거 코치라고 읽으면은 이 그 뭐야 감독 코치가 되고 카우치라 읽으면 뭐가 돼요? 마차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에서 이거 뭐라 읽어요? 케어링. 카링이라 하면 혼납니다. 이거 카링 아닙니다. 케어링이죠. 케어링 코치. 에서 케어링 코치. 자, 이거 뭐 하는 코치예요? 케어링 해주는 코치.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다는 뜻도 있고 보살핀다는 거죠. 보살피는 사람. 바로 그 옆에서 이거 백업해주는 사람. 그죠? He always tried to find the lighter and more comfortable running shoes for his athlete. 자, 그는 항상 어땠습니까? 노력했어요. 뭘 노력했어? 찾는 걸 노력했어. 바로 뭘 찾냐면 더 가벼운 거. 라이터는 빛이 많은 게 아니라 가볍다는 뜻이죠. 더 가볍고 그리고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한 러닝 슈즈, 바로 러닝 신발을 찾는 것을 노력했습니다. 항상 누구들에게? 그의 선수들에게. 하지만 the shoes he could get weren't good enough. 근데 그가 가질 수, 그러니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어땠습니까? Not good enough. 충분치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he designed running shoes himself.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지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디자인 만들었다는 소리죠. 메이드랑 똑같은 짓이죠, 이거 지금. 러닝, 바로 그 사람 자기가 답답하니까 러닝 슈즈를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How did Bill, 어떻게? 이제 나오겠죠? 자, How did Bill Bowman make the first rubber sole? 자, rubber sole입니다, rubber. rubber이 뭐냐면 고무입니다, 고무. 소울은 밑창을 말하는 거예요. 밑창 깔창. 자, 바로 이 비보가 드디어 어떻게 처음으로 고무 밑창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하루는 one day he was watching his wife making waffle for breakfast. 그가 봤어요. 뭘 봤어? 자신의 와이프, 즉 아내가 와플을 아침으로 와플 만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Then he asked himself a question.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 제기되면서 하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한 거야?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That might seem silly to other people. 근데 그것은 어떻합니까?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떤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까요? He wondered. 그는 궁금했어요.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he poured rubber into a waffle iron. 자, 그 waffle iron이 그거죠? waffle 기계에 뭘 넣는 거예요?
고무를 풀 붓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Later, 곧 어떻게 된 거 지나? He tried it.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And result was something like the bottom of the most sports shoes we see today.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something like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The bottom, 바로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most sports shoes, 대부분의 스포츠 신발, 스포츠 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스포츠 웨어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밑창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X자로. 그걸 와플 기계처럼 똑같이 그렇게 처음에 찍어서 내리고요. After all, 자, 모든 것 후에 his silly question, 그의 엉뚱한 질문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Lead to the waffle soul. 바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와플 밑창이 만들어낸 겁니다. Which made a great breakthrough in the shoes industry. 자, 신발 업계에서, 신발 업계 더스트리. 신발 업계에서 가장 위대한 브레이크루 하면 이제 막 그 획기적인 돌파로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밑창 덕분에 신발을 훨씬